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스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에 장착할 핵심 열 관리 시스템 부품 공급사로 한원 시스템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걸까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원 시스템, 뭐 2분기 어떤 실적을 보고 또 이제 또 이슈도 말씀하셨던 롤스로이스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체코 쪽에서의 그 사업장 확장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하지만 한원 시스템이 2분기 실적도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전에도 이 실적 그리고 이 연료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이 독보적인 어떤 시장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 한원 시스템이 뭐 주가가 원래 고공행진을 해야 되는 게 몇 년 전부터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잘 못 간 이유가 어떤 최대주주 매각 이슈나 그리고 이 다른 또 그 배당이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슈에 의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움츠러들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움츠러드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보다도 이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한원 시스템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재조명이 덜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뭐 전기차 수주 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형 성장은 정말 좋아지고 있죠. 2분기 시작 봤을 때도 이 그 영업이익이 1,435억 원래 예상치가 950억, 1000억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큰 폭의 좀 시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비용 정상금이 좀 반영됐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좋아지는 구조가 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그 더 많이 필요하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그전에 어떤 전기차가 이제 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유동성이 좀 많이 몰렸던 걸 본다면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이 장비나 부품 쪽에서의 매수세가 2차 전기차 안에서 순환매를 둔다고 한다면 한원 시스템에 대한 수급적인 이 매수세는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또 전기차 쪽에서 수주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원 시스템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을 가져가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유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새롭게 어떤 신규 매수 관점에서 하는 시스템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만 원을 잘 안 넘죠. 만 원을 잘 넘지 않은 상황에서 만 원 쪽에서의 어떤 매물이나 이런 부담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만 원에 대한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뭐 9,090원 하고 있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이 12,000원까지 좀 상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그 어떤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도 제외하고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EPS를 추정했을 때도 12,000원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 업사이즈가 더 높아지는 과정이 좀 크니까 저는 이제 그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을 좀 말씀해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저는 또 추가 매수 보유 관점도 괜찮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보시고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 라인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L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반기 기준으로 창사 이후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또 현대차의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장에선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을까요? 지금 앞서서 이 한온 시스템을 또 보고 지금 현대차도 지금 빠지고 있죠. 이런 그 오늘 같이 좀 불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장에서도 이 자동차 업종 지금 고전을 지금 면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 노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약간의 자동차 업종에 좋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현대차 뭐 기아 또 앞서서 말씀한 한온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 2분기 실적이 이 어닝스 퍼의 거의 수준입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았죠. 하지만 이런 노조 얘기 또 이제 뭐 피카웃 또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뭐 전기차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과 반대로 지금 주가가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죠. 원래 이 전반 기업들 가야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후행으로 며칠 주가 가는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전반 기업들이 그 현대차 기아에 이 주가가 좀 안 가면서 SL도 주가가 좀 따라서 좀 안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SL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쪽에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었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2분기 때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가 굉장히 좋았죠. 마진의 상승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GM 쪽에서의 이 공급에 대한 확대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매출 부분도 좋지만 이 GM 쪽으로의 매출에 대한 상승 부분은 이 SL의 어떤 지속적 서프라이즈의 주요 요인에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M 쪽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 다각화되는 부분이고 현대차 기아처럼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 상품 중에서 SUV 쪽에서의 비중도 많이 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글로벌 뭐 이 내연기관차의 약간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SUV 모델 쪽에서의 SUV 모델의 이 SL의 헤드램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OEM 쪽에서의 수주가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상반기 때 좀 움츠려들었는데 이 폴란드 법인 쪽에서의 헤드램프에 대한 제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태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제 SL의 실적 전망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뭐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4천 이상은 당연한 거고 4,300억까지도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L에 대한 그 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L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SL 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뭐 7월 달에 거의 이제 42,000원까지 돌파하면서 지금 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근데 잘 안 움직이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SL의 이 올해 EPS를 본다고 했을 때 7배만 적용해도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 아니죠. 적정 주가죠. 적정 주가가 5만원까지 이상 올라가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SL의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계속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33,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겠지만, 신규 매수 진입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보유자 또 신규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 53,000원을 그 증권사 제시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 목표가 38,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38,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에 이어서 SL 역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라인 3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마녀 공장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일본과 중국에서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인데, 최근 중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주가가 함께 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이 어떤 이제 화장품이나 뭐 이런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이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이제 화장품의 특히 화장품 업종이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탈피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화장품 업종 안에서 LG생활건강, 뭐 아무래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이 아직까지 뭐 재고가 소진되는 모습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대형 이 화장품 업체들은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마녀 공장이나 다른 이제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인디 브랜드 갖고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처럼 제 지난 시간 한국콜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 쪽에서 영향, 리스크 부분이 많이 좀 경감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한국콜마, 그리고 이 마녀공장 같은 이 중소형 브랜드 중에 실제 나오는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중국 쪽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미국 쪽이죠. 이 아마존 쪽에서의 이 성장 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매출액이 183% 상반기 때도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이죠. 일본 쪽에서도 이 오프라인 쪽보다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의 채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 쪽에서의 그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작년 대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출고 수량이 오히려 증가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그 실적도 저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총탄 계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중국 쪽 아예 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녀 공장의 해외 쪽,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은 어떤 그 유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보다는 이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가고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주가 방향성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이 마녀공장 같은 인디 브랜드나 중소형 저가 브랜드에서 이제 해외 쪽에서 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계속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녀공장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시 플러스를 전환했죠. 36,7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추가, 그러니까 어떤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 매수보다도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부분도 따져야겠지만 이 중국과의 어떤 변수 부분은
이 완료 공장이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비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영향권은 가전 화장품 업종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마녀 공장의 이 추가 이 마녀 공장이나 화장품주들의 이 매수보다도 이제 버티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이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그 목표가는 지금 39,000원.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녀 공장의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적극적으로 제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주 최대주 L&T 코스메틱이죠. 이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하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아마 이제 변동폭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 그 상장한 지도 얼마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 많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나 여러 가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의 그 매출이 다각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보유관 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를 이 39,000원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손절가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